또, 만약 주식에 투자를 한 것이 현명한 투자라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한 것이 안전한 투자인지 항상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저는 지금 레버리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평생 레버리지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 하락장을 끝내고 23년부터 몇년 동안 상승장이 올 것이니까 또 금리가 지금 5.5%에서 지금 3%대까지 앞으로 1년, 2년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기회다. 이것이 평생 기회가 아니라 몇 번씩 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2022년도처럼 이렇게 뚝 떨어진 하락장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뀌어요. 강세장으로. 그때 일시적으로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왜 놓쳐요? 알면서도. 그래서 하는 거지. 저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면 포트폴리오를 50% 나스닥 100.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할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거 100%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나스닥 100에 50%, S&P 500 20%, 필라델피아 반도체 20%, 그러면 90%죠? 그 다음에 10%는 계속 레버리지에 묻어둘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레버리지만, 나중에는 저는 나스닥 100,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세 가지를 주이 아이템으로 주 투자 포인트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전에도 이걸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또한 번에 10억을 모두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분할로 나누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의 매수. 저라면 한 번의 매수예요. 그 이유는 나스닥 100을 지금 보면 5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지금 202% 나와요. 3배 수익이네. 이 3배 수익을 난 사람은 5년 전에 한꺼번에 매수한 사람이에요.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1억 원어치를 5년 전에 한꺼번에 매수한 사람이 이것이 5년 동안에 3배 수익이 난 거죠. 그런데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은 매달 분할 매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월급이 매달 나오니까 매달 50만 원, 100만 원 계속 분할 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사 모은 돈이 202% 3배 수익 아니에요. 5년 전에 만원 주고 산 것이 4년 전, 3년 전, 2년 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가 아니라 한 100, 한 3, 40%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1년 전에 산게 어떻게 202%의 수익이 납니까? 5년 전에 산게 202% 수익인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보면 타이거 필 봤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만 원이 2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100% 수익이네? 만 원이 2만 원 됐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 종목을 처음에 만 원에 한꺼번에 샀다면 2만 원 넘었으니까 두배 수익이 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조금씩 만 2천 원에도 사고, 만 5천 원 사고, 또만원 이하로 또 떨어졌을 때또 사고, 만 6천 원, 만 7천 원, 만 8천 원 계속 샀잖아요. 그러니까 100%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길게 보면, 미국 시장과 같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시장은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많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을 만난다면 현금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니까 그럴 때도 생각한다면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가 판단할 일이에요. 그러나 길게 놓고 본다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샀을 때 그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매수 못하는 거죠. 또 이분은 현금이 10억이라고 하니까 이큰 금액을 한 번에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한 번에 매수한다는 거는 정말 10억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적은 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꺼번에 10억이라면 뭐몇번 나눠서 몇달 동안에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또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배당률이 좋은 종목은 주가 상승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배당도 좋고, 성장도 좋고, 그런 종목이 그렇게 드뭅니다. 5년, 10년간의 투자 수익률 비교해 보면, 배당 위주의 투자보다는 성장 위주의 투자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배당을 받게 되면, 이 금융, 이 소득세까지 또 잡히게 돼요. 세금 상당히 많이 냅니다. 또, 건강보험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보세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출 큽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좀 애매해요. 자, 그런데 봅시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가능해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미국 가서 하는 게 아니죠.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 당연히 있죠. 또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미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환전을 한 다음에 미국 주식을 달러로 매수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개별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정말 글로벌 시대예요.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원화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쪼개서도 사잖아요. 전에 제가 한동안 뭐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요. 쪼개서 매수하는 거죠. 그거 30만원씩 그냥 사놨다 그랬잖아요. 지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많이 올랐겠죠? 원화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종목들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직접 미국 주식에 사는 방법도 있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미국의 QQQ나 또 국내 S&P 500 ETF나 또 미국 SPY, VOO, IVV 이런 걸 또 매수한다든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필반나를 비롯해서 에이스 미국 글로벌 반도체 또 코덱스 또 미국 반도체 이런 것도 원화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SMH, SOXX, SOXQ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원화로 미국 종목들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달러로 바꿔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 같아요. 내년부터는 세금도 같아요. 그러니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알아서 달러로 바꿔서 하든지 원화로 직접 우리 이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죠. 앞으로 계속 나와요. 다음 달에도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ETF들이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세 가지 ETF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안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나스닥 100 중에서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반도체만 따로 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온 겁니다. 또 S&P 500과 나스닥 100도 S&P 500, 500개 종목 내에 나스닥 100 종목들이 일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100, 그럼 1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충분히 분산 투자 완벽할 정도입니다. 나스닥 100 수익률 상당히 높죠? 여기 비중을 좀 더 두고 그 다음에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중을 조금 떨어뜨려서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레버리지는 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10% 정도만 꾸준히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질문 내용처럼 대부분의 궁금증 질문한 게 여러분들 거의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